미국 당국자에게 내년 총선 직전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자제해달라고 했다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오늘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당은 야당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정당들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은 노유진 기자입니다. 머릿속에 선거만 있고 국민과 국가는 없나, 대한민국 국민인지 묻고 싶다. 이런 어젯밤 청와대 비판에 대해 발언 당사자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북핵 폐기,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는 전혀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회담을 하지 말라는 주장. 제1야당 대표로서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당연히 해야 할 주장입니다. 북한 이슈를 총선용으로 쓰려는 문재인 정권의 적반하장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다른 당들은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나라 팔아먹는 세력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날을 세웠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국가 안위도 팔아먹는 매국 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국가적 망신입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도 정치적 책임을 지라며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미국 측에 자유한국당 선거 도와달라고 간 것입니까? 국익을 위협하고 국민을 모욕한 데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란 게 한국의 국내 정치와는 무관하게 논의된다는 점에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평화 이슈마저 당리당략이냐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한국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